바이든 대통령 주변에 한국계 인사가 눈에 많이 띕니다. 우리에게도 익숙한 성 킴 전 주한 미국 대사가 국무부 동아시아 총괄책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렇게 이 바이든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밀착 경호원도 한국계입니다. 강은하 기자입니다. 3년 전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과 수차례 협상을 이끌었던 성 김 전 주한 미국 대사. It's always great to be back in Seoul. This is home for me. 오바마 정부 때인 2011년 한국계로 첫 미국 대사를 지냈고 As you know, I've worked on North Korea issues for a long time, and I've traveled to North Korea many times. So this issue is personal to me.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역임하는 등 북핵통으로 불립니다. 그런 그가 이번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차관보 대행에 지명된 겁니다. 아직 상원 인준 절차가 남았지만 한국계론 국무부 내 최고위직으로 평가받습니다. 백악관을 향하는 바이든 대통령 가족 곁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한 남성. 국토안보부사나 비밀경호국 소속으로 대통령 경호 책임자인 한국계 데이비드 조입니다. 특히 취임식 내내 검은 마스크를 쓰고 무표정하게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는데 바이든보다도 시선을 사로잡는다며 SNS 글들이 쇄도했습니다. 데이비드 조는 20여 년 경력의 경호원으로 북미 회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경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전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. 바이든 영부인 곁엔 바이든 재단에서 일한 인연으로 한국계 진아리가 일정 담당 국장으로 지명됐습니다. 채널A 뉴스 강은혜입니다.